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조문정리 특강이죠. 우리 교재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201조 점유자와 과실이죠. 자, 여기는 이제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인데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거든요. 201조 1항을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죠.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정 과실에 대해서도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죠. 일단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되겠죠. 부당이득으로. 조심할 것은 소비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과실로 인하여죠. 다시 말하면 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고, 만약에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악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202조입니다.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인데, 자, 일단 점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근데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없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보충 보시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죠. 다시 말하면, 그 멸실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속 보시면, 멸실 또는 훼손된 때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된다죠. 그러면 결국은 선의이고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할 책임인 거고요. 악의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확실하게 좀 짚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203조입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자, 1항을 보시면 주어가 점유자가죠? 2항도 보시면 주어가 점유자가예요. 점유자 앞에 선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1항. 점유자가, 즉 선악불문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도 선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언제 청구하느냐? 점유물을 반환할 때죠. 자, 우리는 임차인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하냐면 임차인은 지출 시.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예요. 점유자는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보시면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에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첫째 주의하실 점은 유익비는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다.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는 지출 금액이나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사망 전황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죠. 그러면 사망의 전황이니까 이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4조죠. 점유회수,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말하는데 204조 1항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도 청구하고 뭐 별도로 또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침탈을 당한 때이죠. 다시 말하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스스로 인도를 해준 거라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경우에는 침탈이 없었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왕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에 대한 행사하지 못한 점. 다시 말하면 침탈이 있었고 그로부터 특별승계인이 있다면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사망,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죠. 자,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러면 이 1년이란 기간은 뭐냐?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출소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말은 1년 내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05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이왕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근데 가령 제가 손해배상 청구만 그런 거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만 그런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공사를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06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는 제거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 둘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항 보시면 공사를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05조 사망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거나 그리고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 예방을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7조죠.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점유자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1항.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 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항인데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누구에게 반환해 주라고 청구해야 됩니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 주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조입니다. 자, 2항을 보시면 2항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한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고요. 본권, 소유권을 고려해서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게 되면 그때는 본권을 이유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랑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되어 있죠. 그다음 209조는 시험이 잘안 나오는데 일단 어떠한 침해가 있을 때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 국가 구제가 원칙인 거죠. 다만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력 방위권이죠. 209조 1항입니다.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의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 두 번째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력 탈환권은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보시면 점유물이 이미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퇴각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요.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아. 언제요? 즉시만 가능한 거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동산인 경우는 현장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뺏거나 아니면 추적 시까지만 가능한 거죠. 만약 이러한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익 침해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침해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이것은 정당방위로가 되고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했다면 긴급 피난이 되고요. 민사적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10조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점유권이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준점유가 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210조죠. 본장의 점유에 관한 규정은 채권이나 무채재산권 등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이고, 다시 말하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이제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자, 22페이지 211조입니다. 일단 소유권이 뭐냐?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개념에서 꼭 잊지 말 것은 소유권의 객체는 소유물, 물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공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거죠. 그것이 흙이든 돌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고, 지하수든 온천권이든 토지소유권의 객체 내용인 거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뭐죠? 미채굴, 광물만은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6조부터 이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골라서 보면 되는데 일단 216조 인지사용청구권이죠. 이랑 읽어볼게요.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죠. 우리가 인지사용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청구에 대해서 이웃권자가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러나 두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라면, 거주지라면 반드시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이웃 사람의 승낙은 법원의 판결로도 가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217조입니다. 아, 생활방해 금지거든요. 일단 정리해 보면 모든 생활방해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익고자는 인용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인용,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그런 행위가 금지가 되므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17조 1항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까지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왕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가 되고, 인용할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19조입니다. 주위 토지 통용권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자, 1항이 이제 개념이에요. 읽어볼게요. 어떤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대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죠. 자, 이건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좀 정의할 것은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요. 따라서 불가능해야 되므로 좀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는 이유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한 나중에 추후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요?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 어떤 방법으로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죠. 그러면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로법은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건축법에 나오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용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꼭 그러느냐? 210조입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양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죠. 그럼 결국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인 거죠. 조심할 것은 2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40조입니다. 자, 옆집에서 나뭇가지가 넘어왔어요.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르게 되고, 나무 뿌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발견하는 즉시 임의로 뿌리는 제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3조입니다. 인접지에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재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왕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가지는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하는 거죠. 사망. 인접지에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바로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5조부터 이제 취득쇼가 나오죠. 자, 245조는 우리가 점유취득쇼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병원, 공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일단 점유취득시하기 위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이게 바로 등기부취득시효 2항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병원, 공인에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자,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가져요. 조심할 것은 선이고 무과시해야 됩니까? 됩니다. 언제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 개시죠. 점유 개시 시에 선이고 무과실이었다면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247조입니다. 자,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죠. 자, 이랑 보시면 제245조와 제246조. 교재 246조는 빠져있죠. 왜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 동산이니까. 아니라서 뺀 거예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죠. 다시 말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요. 이왕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죠. 그다음에 정지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지만 정지에 대해서도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에 준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10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중단이 뭐냐면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이게 취득시효에 어떻게 해요? 준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점유자가 취득시효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그 중단된 때부터 다시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시효를 뭐할수 있습니까?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248조입니다.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도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뭘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합니다. 점유하지 못하니까요. 또 유치권도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발생하는 것이지 일정 기간 지나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상권, 지역권 등은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고자 할 때는 자주 점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 소유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24페이지 252조죠. 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나옵니다. 일단 무주물 선점은 첫째 기억할 것은 252조 이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인 거죠. 이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요. 무주물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하고
점유한 자는 점유를 취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합니다. 설명들을 끊어놓는 거죠. 자, 253조입니다.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법률,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하라. 몇 개월이죠?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6개월이라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정이 거의 안 되는 법인데 최근에 1년에서 6개월로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장물 발견도 1년, 유실물 습득도 1년이었는데 개정을 통해서 유실물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습득을 해야 되니까 유실물 습득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254조입니다. 매장물은 법률,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관 후 1년 내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제시대 때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죠? 땅속에서. 그럼 매장물이잖아요.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금괴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땅이 제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라면 그 금괴에 대한 소유권은 땅 주인과 제가 절반씩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5조는 안 읽어볼 건데 만약에 이러한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무주물이든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를 하고요. 발견자, 습득자, 선등자는 선전자는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6조부터 부합이 나옵니다. 자, 256조입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도 부합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증축되는 것과 같이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만약에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은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에는 권원이 있고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7조입니다. 동산 간의 부합이죠. 잘 읽어보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죠. 항상 그러네요. 다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자,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것은 예외인 거죠. 언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만 그런 것이고요. 언제 가액의 비율이냐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258조 혼하죠? 자, 물건끼리 섞였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으니까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혼하의 준용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자, 259조 가공입니다. 말 그대로 가공이거든요. 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어떻게 해요?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의 소유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아니라 가공자의 소유로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다액인 때만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왕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213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